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퓨전 에세이 노드를 정리를 하는 언더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크하고 비교했을 때 백드롭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부분 포그라운드 영역과 백그라운드 영역 그리고 기타 컬러 컬렉션 영역들을 좀 전체적으로 분류화 시켜서 그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룹 노드하고 저번에 보여드린 그룹 노드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 에디터에 가시고 가시면은 플로우 영역에 언더레이가 있습니다. 자, 언더레이 있으면 이렇게 빈 백 노드가 하나가 생성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룹하고자 하는 영역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당되는 영역으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다시 한번 빠져나와 주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그룹 안에서 전체 노드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네이밍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 이게 조금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한데 이렇게 네이밍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F2를 누르시면 네이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언더레이 이름을 FG 컴프라고 네이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연달아서 이 안쪽에 포함된 애들까지 또 다시 네이밍을 진행을 하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좀 버그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옵션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일단 다 캔슬하고 저기 언더레이 영역에서만 네이밍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봅시다. 아이고. 자, 델리트를 하고 따로 그룹으로 묶기 전에 네이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로우에 언더레이 해서 F2 FG 컴프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아주 번거롭긴 하지만은 그룹을 묶기 전에 네이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컬러를 좀 바꾸고 싶다면은 아래쪽 오른쪽 여기에 언더레이 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가시면 셋 컬러라고 하셔서 셋 타입 컬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원하는 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하이라이트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빠져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원하는 컬러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고 셋 컬러에서 셋 텍스트 컬러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레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레드 톤으로 바꿔지는데 폰트의 사이즈는 이게 잘 변경되는 옵션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dd Tool 오른쪽 클릭하시고 프로에 Underlay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미리 그룹을 묶기 전에 여기서 미리 F2를 하신 다음에 Backcomp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룹을 묶어서 오른쪽 클릭, 해서 Set Tie Color 우리는 약간 블루 계통의 영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저번에 제가 합성할 때 보여드린 영역 부분 그룹으로 하시면은 Ctrl G 키 눌러주시면은 Ctrl G 키 하나의 노드로 그룹화 되어집니다. 더블 클릭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안쪽에 영역에 그룹되어진 노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언더레이 영역하고 그룹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언더레이 영역은 전체 영역 노드를 보여주면서 하나의 그룹을 묶는 경우고 일반 컨트롤 G 키를 눌러서 하는 그룹의 옵션은 전체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이렇게 그룹화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드를 좀 간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더레이가 훨씬 더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